5월 28일 일본 시코쿠 서부에 위치한 에이메현에서 100여 마리의 돌고래떼가 출현하였으며, 시마네 현에서는 심해어인 류그노츠카이와 사케가시라 그리고 심해 300m에 산다는 큐리에서까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에도 시마네 현에서 이 오키노시마초 서쪽에서 여러 가지 심해어들이 발견된 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유럽 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겠습니다. 5시 30분 현재 방송 녹화 시간에 한국의 비구름대는 더 이상 안 보입니다. 강수대는 일본 동쪽 먼 바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호태풍 마을은 5시 30분 현재 96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필리핀 북쪽 루손섬에 비를 뿌리고 있고, 대만 전역에 강한 비를 역시 뿌리면서 오키나와를 강타하고 있으며, 나하시를 지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 이후에 이호태풍의 북상으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일 6월 1일 목요일 오후를 살펴보면 이호태풍 마을의 영향으로 인하여 강한 비구름대가 한국의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호태풍 마을로 인하여 내일 오후에는 일본 큐슈와 시코쿠, 주고쿠, 간사이 지역에까지 강수대가 넓혀지는 모습이 유럽 중기예보센터에 보입니다. 비는 모레 2일 오전까지 한국의 남해안 지역에 비를 뿌리다가 2일 오후부터는 강수대는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일본 전역에 엄청난 비를 뿌리는 모습이 유럽 중기예보센터를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오후가 되면 일본에 내리던 비도 모두 그치게 되고, 이호태풍 마하루가 만들어낸 비구름대는 멀리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보면 6월 4일 오후에 괌 대대도 지역에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괌 대대도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호태풍 마하루로 인하여 이괌 대대도 지역이 위치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원격 지상 터미널이 큰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바로 그괌 대대도에 또다시 큰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저기압이 3호 태풍 구초리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을 미국 기상청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 열대 저기압의 풍속이 17.2m를 넘느냐의 문제입니다. 윈디를 살펴보면 6월 7일에 3호 태풍으로 보이는 구초리 모습이 보이는데, 이 길게 베트남, 필리핀부터 북마리아나 제도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까지 길게 늘어서 있으며, 바다를 살펴보니 대량의 수증기가 상승하며 공기가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따라서 3호 태풍 구철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풍속이 17.2m를 넘느냐의 것은 바람만이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